여기는 일단 제가 어제 계약한 방이고요. 지상층 전세 8,000으로 계약했습니다. 위치는 여기는 신림동은 아니고 신대방 동으로 들어갑니다. 어제 계약하신 분이 구로디셀역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 근처로 찾아달라고 해서 요 벽에서 저 에어컨까지가 2m80 나오고요. 그리고 요 창문에서 저 벽까지가 3m10이 나옵니다. 그래서 아마 월세로 나오면 정말 싸면은 한 천에 40, 아마 천에 40으로도 요즘에 잘 이게 한 3년 된 건물이라서 한 천에 40으로 잘 안 나올 거고 천에 45에서 50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월세로 나온다고 하면. 계약한 방을 왜 미리 광고를 올리지 왜 지금 찍냐, 이 방이 어제 나왔다가 어제 계약됐어요. 뭐 찍을 여유가 없죠. 전세자금 대출 되는 집은 바로 나갑니다 그날. 그래서 제가 다른 방 전세자금 대출 되는 집 중에서 가격 대비 괜찮은 집을 올렸다 하는 거는 일주일 내로 계약이 다 됩니다. 일주일이 뭐야, 그 전에도 계약이 됩니다. 일단 옵션은 TV, 냉장고, 뭐 세탁기, 여기 에어컨 이렇게 다 있고요. 제가 이거 계약을 했지만 찍은 이유는 뭐 나중을 위해서도 있지만 요 정도가 8,000으로는 없어요. 아마 여기는 또 동도 신대방 동이라서 좀 더 싼 느낌도 있지만 보통 신대방 역 근처는 요 정도가 아마 한 9,000에서 지금 1억이 넘을 거고 신림역은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할 겁니다. 요 건물이 3년 됐다 했잖아요. 3년 전에 신축 첫 입주가 요 가격이었어요. 3년 전에 신축 첫 입주가 아마 8,000 정도였습니다. 근데 한 2년 전에는 한 9,000 하더니 작년에는 한 1억에서 1억 1,000 하더니 올해는 이제 1억 2,000이에요.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게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8,000으로 이런 방이 항상 있지 않아요. 당연히 한 1억까지 보면 신대방역, 신림역 다 뒤지면 1억이면은 그래도 찾아볼만 합니다. 8,000이면 조금 쉽지 않고.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요 정도 한 1억 선에서 요즘 많이 보실 겁니다, 방을 알아보시는 분들은. 그래서 요거는 8,000으로 어제 방 나오고 어제 바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.